4.3 당시 옛 광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 명의 신원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정 공장을 거쳐 광주 형무소로 간 50대 수영인이었습니다. 네, 제주도는 다음 달 17일 제주에서 유해 봉환식과 신원 확인 보고회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옛 광주 형무소 터에서 무연고 유해 26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대조 결과 광주 5.18 행방불명 신고자 170여 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당시 옛 광주 형무소에 수감된 수영인은 180여 명, 판결 기록이 없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200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발굴 유해가 4.3 희생자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족 체열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월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유족들의 체열 결과를 추가 비교, 분석한 결과 광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양천종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외지역 행방불명 유해 신원이 확인된 건 지난해 대전 곤령골 이후 두 번째며 제주 도내 희생자를 포함하면 145번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광주 형무소 예터의 발굴 유해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새로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천종 희생자는 4.3 당시 연동 고향집이 불타자 산간에서 피신 생활을 했고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선무공작에 속아 토벌대에 붙잡혔습니다. 주정공장을 거쳐 1949년 7월 이후 광주형무소에 수감됐고 고문 끝에 1949년 12월 당시 55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유해를 찾기 위해 밭과 재산을 팔고 평생을 바쳤지만 70여 년 동안 행방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 대전 곤령골에서 희생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참여했던 채열 덕분에 할아버지 유해를 찾게 됐고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그 차디찬 그 지하에 그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참 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그 영혼이 떠돌던 것이 이제 손자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하는 거죠. 1948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광주 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옥사했거나 재판 판결 전 숨져 공소 기각 결정을 받은 수영인은 16명. 이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더 많은 희생자가 규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16명은 광주 형무소 내에서 옥사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유해가 일구가 확인됐는데요. 다시 그 DNA 감시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나올 유해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그룹 끝나는 게 아니라 16분의 그 공소기각 등 옥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DNA가 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주도와 평화재단은 다음 달 16일 유해를 인계받고 화장한 뒤 17일 제주에서 봉환식과 신원 확인 보고회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